여기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. 저는 지금 푸켓에 와 있습니다. 여기 왜 왔냐면요, 곧 7, 8월이 되면 여러분의 휴가 시즌이 될 거 아니에요? 여러분이 휴가 가셔서 이렇게 멍때리기 못할 때 유튜브를 보실 거고, 그때 보실 휴가 시즌 영상을 만들기 위해 남들보다 한 발짝 빠르게 먼저 푸켓에 와서 휴가철 콘텐츠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푸켓에서 오늘 하루 재밌게 즐길 얼굴 만들어 볼 건데요, 지금부터 메이크업 고고싱! 오늘의 얼굴 자외선 차단제는 메이크프렘의 UV 디펜싱 마일드 선스틱입니다. 이거 약간 얼굴에 쓸 때 뽀송하기도 하고 프라이머 효과도 살짝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내 모공들은 슬슬 굴려주고 넓은 부위는 쓱쓱 문질러서 목 이런 데도 틱이라서 바르기가 쉽죠? 손으로 쓱쓱 문질러서 정리를 해줄게요. 여기선 뽀송뽀송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더블 헤어를 사지 않아도 되게 해준 마몽드의 올스테이 파운데이션을 쓰겠습니다. 전 건성이라서 이런 뽀송한 계열 파운데이션 잘 안 쓰는데 더운 데에서 쓰기에는 진짜 짱인 것 같아요. 여기 워낙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막 줄줄줄줄 흐를 정도로 나니까. 이거 심지어 가격도 엄청 싸잖아요. 9,000원대에 이런 퀄리티의 파데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. 올스테이 라인으로 얘보다 촉촉한 애도 나왔잖아요. 걔는 우리에게 더 이상 랑콤 땡미를 사지 않아도 되도록 해준 고마운 아이인 것 같아요. 얘는 시간 지나면 좀 떠요, 한국에서는. 그래서 집에서는 쓴다면 올스테이 촉촉이 버전을 씁니다. 좋아 좋아. 은근 픽스가 되게 금방 돼서 도포를 좀 넓게 해줘야 돼요. 자, 요렇게 파데를 마치고 기후가 너무 덥기 때문에 파우더도 좀 해줄게요. 훌렁훌렁 해주고 쉐딩도 뭐 맨날 쓰던 걸로 빠르게 후다닥 해줄게요. 그러고 보니 오늘 컨실러를 까먹었네. 컨실러는 맨날 쓰는 클리오 제품 오늘은 4번으로 쓸게요. 빠르게 블러셔.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누드팝. 남들 다 사는 건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더워서 모공이 좀 부각돼 있어가지고 모공이 좀 덜 부각되게 브러쉬를 좀 세워서 똘똘똘 굴려줄게요. 오늘 제가 블러셔를 삐아 아이섀도우를 여기다 겹쳐서 써볼까 했거든요. 오늘 누드팝만 써볼까? 해난다 해난다. 제가 오늘 해가 났을 때 뭔가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좀 더 서둘러 보겠습니다. 이 해가 구름이 어떻게 될 각이지? 눈 쌍겹 낀 거 적당히 풀어서 여기다가도 샤샤샤 남은 양으로 뻑뻑뻑. 이거 누드팝 너무 예쁘다. 이딴 거 안 발라도 될 것 같은데 욕심을 조금 내서 발라버려볼까? 이러니까 조금 더 낫네. 역시 볼터치는 진해야 제맛이네. 이 누드팝이 워낙 다른 색깔 아무거나 올려도 다 잘 먹어가지고 살구살구한 볼따구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누드팝 이렇게도 씁니다. 코 쉐딩에도 또 쓸만한 색깔이라서 너무 욕심내지 않은 코 쉐딩으로 딱 적절한 색깔인 것 같아요. 눈두덩 밑에도 누드팝을 좀 끼얹어볼까? 언더랑 아까 큰 브러쉬로 잘 안 발린 부위까지 괜찮네, 예쁘네. 눈썹에도 누드팝을 또 끼얹어주는 게 인지상정이겠죠? 뭔가 또 누드누드한 애긴 한데 홀리카홀리카의 누드롭 팔레트에 있는 07번 텐드 코랄이래요. 뿔구죽죽한 브라운을 좀 쓰겠습니다. 쌍겹 라인 있는 데다가 하고 언더에도 살짝. 오늘 뭔가 다 누디누디한 색깔들을 쓴 김에 전부 다 누디누디하게 메이크업을 해볼까 싶어요. 연세에서 산 요거를 한번 써먹어보겠습니다. 요 색깔을 눈 앞머리에 와우! 골드! 생각지 못했던 예쁨! 에메랄드 광 나는 거를 한번 끼얹어볼게요. 여기에만 살짝. 여기 눈 밑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이거는 다른 걸로 이따 덮어야겠어요. 맨날 쓰는 페리페라 요거. 아, 이렇게 덮으니까 보라색이랑 얘랑 섞여서 더 예쁘네요. 요거는 얼마 전에 새로 산 MCC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. 파란색 펄 펜슬이에요. 요걸로 아이라인을 그리겠습니다. 이제 입술, 마스카라, 눈썹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빨리 메이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입술부터 그냥 발라놓을게요. 입술을 베카랑 요거 페리페라랑 페리페라가 오늘 요 볼따구 느낌이랑 더 맞는데 그쵸? 그러네, 오늘은 이거네. 이렇게 손가락으로 두드려서 좀 밀착을 시켜준 다음에 외곽 라인은 브러쉬로 다듬어줄게요.
속눈썹은 살짝 아치형으로 손목 요 스냅을 사용해서 오늘 속눈썹은 슈퍼 샤이니 섹션 래쉬 얘로 쓰겠습니다. 지난번에 8mm짜리를 다 써서 오늘은 9mm짜리로 뜯어서 사용할게요. 마스카라를 윗 속눈썹에는 대충, 아래 속눈썹에는 엄청 꼼꼼히 열심히 두껍게 볼륨있게. 아래 속눈썹은 안 붙였으니까. 자,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. 이제 저는 밖에 나가서 놀겠습니다.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경치 좋은 데서 예쁜 사진도 찍고 휴양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놀이까지 시전해봤는데요. 한창 물놀이를 즐긴 다음에 나와보니까 아니 세상에 파데가 그냥 있는데요? 손으로 찍어도 손에 안 찍히는데요? 오늘의 관련 영상은 또 다른 베이스 메이크업 영상을 관련 영상으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빠잉!